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제 도면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오늘 그려볼 도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면 평면도 있고 정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측면도가 있는 삼각 도법에 입각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 형상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3D 도면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전에 제가 해드렸던 연습 도면 1번 도면에서도 봤듯이 내가 어떤 도면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편한 도면,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려볼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조립하듯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판에 베이스부터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형상을 그릴 거예요. 자, 제일 밑판에 있는 저 형상을 그릴 때 평면도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우측면도, 우측면도에 있는 형상을 먼저 그리고 돌출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면도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서 뚫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우측면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저는 우측면도니까 이 YZ 평면 여기다 잡고 들어갈게요. 이 평면이죠. 자, 여기다가 들어갈게요.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 사각형은 이 축과 일치를 해야죠. 그래서 이 점은 이 축과 일치를 걸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선도 이 X축과 엄밀히 따지면 Y축이죠. 이 축과 콜리니어 그 동일선상 구속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형상 구속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줄게요. 자, 우선은 우측면도의 치수는요, 우선은 여기가 높이가 25mm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간격은 치수가 70이라고 나와있네요. 70. 자, 이렇게 그려놓고 사각형이 완전 구속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무슨 형상이 있어요. 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먼저 완전 구속을 주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 선이 여기 이 반대편 그 점과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절반까지만 잡고 디멘션 잡고 15라고 줄게요. 15.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있죠. 각도가 여기는 6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65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있죠. 여기 높이는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자, 그럼 이 선 자체에는 벌써 완전 구속이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미러 해줄게요. 물론 라인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구속 조건 주셔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러를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미러 커브를 이용해서 미러를 줄게요. 자, 그래서 이 선을 미러 해야죠. 센터 라인은 이 축을 줄 거예요. 이 축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닫아주기만 하면 여기는 끝나요. 이렇게. 자, 디멘션 D 누르면 완전 구속이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뚫려 있죠, 3D 상에서. 그래서 여기는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멘션을 다시 한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깔끔하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하실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돌출하시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등각으로 놓고 돌출하시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튀어나온 정도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익스트루드
자, 저는 초기화 버튼 한번 누를 거고요. 이 선을 누를 건데, 여기 선택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저는 뭐 커넥티드 커브, 연결된 모든 선, 이걸 탁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되겠죠. 뭐 싱글 커브로 하게 되면 일일이 다 눌러줘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커브로 한 번에 연결된 모든 선을 선택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돌출 양은요, 0에서부터 120mm만큼 돌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논으로 놓고 OK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밑바닥 베이스판은 완성이 됐어요. 자, 첫 번째 부품은 하나 만들었고요. 그 위에 있는 부품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품은요, 그 제일 위에 있는 동그란 형상 있잖아요. 그 동그란 형상을 먼저 그릴 거예요. 3D에서는요, 무조건 내가 부품을 나눠서 그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나는 이거를 많이 그려야겠다, 그래서 한 번에 스케치를 많이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좋진 않고요. 나는 잘게 잘게 쪼개서 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 동그란 형상을 그리려면 저는 스케치를 또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스케치 형상 있죠? 제가 가운데에다 잡았기 때문에 이쪽 평면을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그 첫 번째 예제 해드렸을 때 또 설명드렸다시피 그 데이텀 플레인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쪽 면 클릭하고 이쪽 면 반대편 면 클릭하시면요, 한가운데 이 데이텀 평면이 잡혀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텀이 하나 생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이 평면 잡으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다시 들어갈게요. 뭐 생성했으니까 이용해볼까요? 자, 이 평면을 눌러주시고요. 항상 스케치를 선택하실 때는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더라도 항상 OK 누르기 전에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OK를 눌러주시고, 자, 이제 스케치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서클을 들어갈게요. 서클 들어가서 여기다가 비스무리하게 원 하나 그릴게요. 디멘션 들어가야죠. 우선 이 치수가 있어요. 이 원의 중심점은 이 끝점까지의 거리가 80이라고 되어 있네요. 80. 자, 그 다음에 높이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파이 값이 있죠. 파이 값은 30파입니다. 30파이. 자, 그럼 완전 구석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돌출을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을 해줄 거예요. 스케치 종료하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선택할 때 그 돌출 양은 도면의 우측 면도에 보시면 52라는 치수가 나와 있네요. 52인데 저는 대칭 값을 줄 거니까, 시메트릭 밸류를 줄 거니까 52가 아니라 26을 줄 거예요. 26. 자, 근데 이게 숫자가 좀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52 나누기 2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52 나누기 2 이렇게 수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26이라고 쳐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메트릭 밸류로 놓을 겁니다. 대칭이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OK 누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품도 만들어졌죠? 자, 세 번째 부품은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처럼 생긴 이 부품이 있어요. 이거를 또 그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케치로 들어갈게요. 스케치 평면 잡고 다시 한번 내가 정 가운데 잡혔는지 확인해 주시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야죠. 자, 선 하나 그리면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이 탄젠트 돼서 이 선이 따라다닐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선의 이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여기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탄젠트 마크 찍혀 있죠. 왜냐면 아까쯤에 제가 움직일 때부터 이미 탄젠트가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후속 때문이라, 자동 후속이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쯤에, 제가 Alt를 안 누르고 그냥 했으면은, 자동 후속이 붙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동 후속이 필요가 없다 하실 때는, Alt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이쪽도 해볼까요? 그냥 저는 자동 후속 탄젠트가 그냥 뜨게끔 쓸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여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축하고 일치를 해야겠죠? 포인트 커브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치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자, 이 선이랑 이 선이 완전 구속 지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아까쯤에 제가 그 선을 그릴 때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이 밑선 있죠? 이쪽 라인하고 부딪혀서 선에 이 동그라미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 축과 뭐 포인트 온 커브를 안 걸어 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떴으니까 걸어줬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걸어줬으면 굳이 포인트 온 커브 안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시설을 줄게요. 20. 자, 완전 구속 깔끔하게 들어갔죠? 완전 구속 깔끔하게.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보시면요, 여기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선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공에 둥떠 있는 형상이에요. 선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꿔줄 거예요. 닫힌 스케치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열려 있다, 닫혀 있다는요. 지금처럼 스케치가 이렇게, 지금 이걸 잠깐 숨겨볼게요. 이 블럭을 잠깐 숨겨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스케치가 없죠? 스케치가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폐된,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이 연결이 아니죠? 밑에가 터져 있죠? 이런 거를 열린 스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냈던 뒷방에서 이 녀석을 다시 불러올게요. 자, D 눌러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완전 구속 됐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스케치를 종료 또 하고 돌출을 들어갈게요.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지금 이 선이 이렇게 갈래끼리 있잖아요. 이쪽, 이쪽. 그래서 이런 갈래끼리 있는 돌출하실 때는요, 무조건 Stop at Intersection 이 마크를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안 누르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니까 보통은 이걸 켜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 이 위에 거를 눌러주셔야만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직접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께 값은요,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5라는 값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칭을 할 거예요. 시메트릭 밸류. 자,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OK를 하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해서 붙여주셔도 되고요. 이 유나이트라고 하는 명령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유나이트를 해서 여기랑 붙여줄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나중에 유나이트라는 명령을 또 다시 써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랑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죠?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다시 한번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여기 눌러서 다시 한번 가운데 평면에 잡고 들어갈게요. 사각형 그려줄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얼추 대충 그려주시고요. 자, 이 가운데 점이 이 중심점, 마우스를 살짝 이렇게 원에 갖다 대면 중심점이 보여요. 그죠? 이 중심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 얼라인먼트를 걸 거예요. 버티컬 얼라인먼트.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딱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기둥의 두께 값이 있죠? 두께 값은
5mm예요. 5mm.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완전 구석이 여기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굳이 안 줄 거예요. 실제로도 여기서는 치수가 안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저도 따로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돌출해서 저는 합쳐버릴 거예요. 얘네랑 전부 다. 그래서 어차피 합쳐버릴 거라서 얘가 이렇게 가 있어도 뭐 합쳐지는데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이렇게 돼 있어도 결국 합쳐져 버리면 이 높낮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이건 안 되겠죠. 합쳐지면 여기가 뜨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묻게 해주는 정도만 해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이런 스케치는 합쳐서 없애버릴 거니까, 합쳐서 붙여버릴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돌출할게요. 자, 이 양은 10mm니까, 아 10mm래, 그 40이네요 우측면들 보니까. 20 엔터 눌러주시고, 이건 잠깐 논으로 해주고요. 이거를 시메트릭 밸류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메트릭 밸류로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 합쳐주기 위해서 유나이트라는 명령을 따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나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불리언 명령 중에서 유나이트라는 명령을 따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유나이트는 꼭 익스트루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트를 직접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유나이트를 직접 따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덩어리들을 전부 다 합치고 싶어요. 전부 다 합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 클릭, 전체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OK를 누르시면 이제부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요, 이 유나이트를 직접 실행해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이걸 실행하고 마우스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아 지금 현재 이 녀석이 하나의 덩어리구나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합쳐진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여기 키홈만 뚫어주면 됩니다. 키홈. 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스케치 여기 분홍색 평면에 다시 한번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서클.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심점에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구석이 안 잡혀 있어서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이 점과 이 원래 있던 이 점의 중심점에 그 코인시던트를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딱 일치가 되죠. 점과 점의 일치.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크기는요, 20파이예요. 20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그만 그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렉탱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대충 그려줄게요. 당연히 이 중심점은 요것과 정렬이 돼야죠. 버티컬 얼라인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의 폭이 있죠? 폭은 5mm입니다. 5mm. 자, 그 다음에 치수가 또 들어가죠? 여기 사각형 윗변이랑 여기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자, 여기 보시면 밑에가 지금 이렇게 갈색이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앨 거예요. 트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완전 구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치수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래피드 디멘션을 이용해서 밝은 녹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깔끔하게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어차피 제가 이 스케치에 있는 모든 스케치 요소를 이용해서 돌출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돌출을 할 거예요. X를 눌러서 바로 돌출을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를 희생해서 이 구멍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정확한 치수를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쭉 빼셔도 돼요. 바깥으로. 어차피 빼서 나를 없애버릴 거니까. 나를 희생해서 이 구멍들을 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메트릭 밸류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이 녀석들을 빼야 되니까 서브 트랙트로 바꿔줘야죠. 서브 트랙트로 눌러주시면 나를 희생해서 이 녀석을 뺍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빼버리는 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솔리드 데이터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 저는 사실 도면에서의 생명은요 깔끔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상태로 도면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과정, 그 도면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은 이런 스케치들 있죠, 스케치들, 그 다음에 데이텀들, 이런 것들을 다 뒷방에 넘기고 깔끔하게 도면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선택,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B 눌러서 뒷방에 넘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죠. 컨트롤 W, 쇼앤 하이드를 이용하면요 훨씬 빠르게 도면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링이 마감이 되면 항상 이 쇼앤 하이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스케치를 일단 뒷방에 다 넘길 거고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를 다 뒷방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텀들도 전부 다 뒷방에 넘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생성한 데이텀 플레인과 CSYS 데이텀 있죠? 이것들을 다 뒷방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솔리드 데이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들만 다 뒷방에 넘겨주시고 솔리드 데이터만 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항상 각 이 화면 이 모델링 할 때 저장하시는 저장은요 그냥 이렇게 저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등각으로 놓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각도 놓기가 좀 그렇다 하면은 우리 키보드에 홈과 엔드라는 이 키보드의 버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엔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보기 좋은 각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엔드. 자, 오늘은요 그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도면을 가지고 예제를 해봤습니다.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는요 리볼브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